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달도 있었고, 그 다음 무지개가 왔었어요. 무지개 멋지게 표현해 봤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점점 새로운 친구들도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땅으로 내려오니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말했어요. 안녕, 나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곰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친구하자. 그런데 너는 어디 살아? 아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이 숲에 얼마 전에 왔어. 원래는 다른 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좋아. 네, 오늘은 누가 왔어요? 네, 남자아이가 왔어요. 와, 그럼 오늘은 사람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얼굴을 먼저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작은 네모로 그려주세요. 그다음 몸을 그릴 거예요. 자, 둥글게 그리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그리세요. 이쪽도요. 자, 이거 어깨인 거예요. 이쪽이 몸이고요. 자, 얼굴, 목, 이렇게 몸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 머리카락을 그려볼게요. 저번에 뾰족뾰족한 선 배웠죠? 이렇게 뾰족한 선을 그려주고요. 귀는 작은 동그라미로 또 그려주세요. 네, 표정을 먼저 그려볼까요? 웃는 눈. 그리고 코, 웃는 입. 네, 이렇게 웃는 표정을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 팔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팔은 어깨부터 긴 네모로 그려주면 돼요. 자, 팔을 이쪽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모를 길게 이렇게 두 쪽에 그려주세요. 자, 팔을 들어서 손을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을 그려볼게요. 손은 귀보다는 조금 큰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 배경에는 네모 모양과 동그라미 모양들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 네모, 네모. 이따가 색종이로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자아이를 그러면 칠해주도록 해요. 피부 먼저 칠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얼굴을 먼저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어디를 칠해야 할까요? 네. 귀와 목. 그리고 손을 칠해주세요. 네. 그러면 피부는 다 칠한 거죠? 그러면 머리카락을 그 다음에 칠해볼게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갈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색깔로
칠해주어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머리카락 색깔로도 칠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머리카락을 칠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 옷을 칠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팔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팔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옷 색깔로 칠해 보세요. 이쪽 팔도 빨간색으로 칠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깔로도 칠해봐도 좋아요. 네, 그 다음 몸은 보라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몸을 칠하고 있습니다. 몸을 더 날씬하게 그리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면 돼요. 네, 이렇게 몸까지 다 칠해봤어요. 그 다음은 배경에 이렇게 두 가지 색깔들로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색종이를 이 네모 모양으로 오려 볼 거예요. 한번 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큰 네모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네모를 오려 봤어요. 자, 이거를 이제 붙일 거예요. 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뒷면에 풀칠을 해서 붙이고 싶은 곳에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연두색 쪽에 풀칠을 해서 노란색이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작은 네모 이렇게 붙이고요. 또 작은 네모를 붙이고요. 이번에도 옆에 이렇게 붙이고 작은 네모를 또 붙여봤어요. 네, 여러 가지로 더 마음껏 붙여봐도 됩니다.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처음으로 사람을 그려봤어요. 사람 그리기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 연습하면 잘 되고요. 여러분, 잘 그리는 것보다 재미있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